여러분이 아는 사이즈는 잊어주세요. 가요? 어? 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겠더라. 어.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해. 음료까지 제공을 합니다, 음료. 수정과.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숙회 시정과를 뛰어넘는. 숙회 시정과를 뛰어넘는. 아니, 무슨 숙회. 우유 커피. 커피 그렇게 섞어? 오늘 다들 제대로 된 말이 하나도 없네. 자, 귀가 다들 예민하시고. 예예. 예. 숙회. 제가 보관 분이랑 너무 달라요. 좋습니다. 아. 어, 민영 씨 뭐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보단 분이랑 다른 분 같아요. 아, 저도 되게 굉장히 수스럼도 많이 타고, 그렇죠?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무섭게? 민영 씨랑. 자, 그러면 오늘의 간식 게임을 지금부터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도 배우분들이 왔기 때문에 배우분들에 맞춰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게임. 맞춰봐 홈즈입니다. 자,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 주시죠. 맞춰봐 홈즈. 잠시 후 LED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집이 뜹니다. 집을 보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자, 첫 번째 집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집. 넉살! 학교 투! 학교 투? 90% 정답. 태연! 태연! 거침없이 하이킥! 실패! 나래! 나래! 학교 쓰리! 실패! 넉살! 넉살! 민영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넉살! 학교 원! 실패! 신! 신! 실패! 신! 신! 학교! 실패! 학교 식스! 업! 넉살! 넉살! 학교 세븐! 업! 아, 한해! 이렇게 많아? 기회 좀 줘라. 계속 하지 말고 왔다 갔다. 자, 기회 좀 줘요. 아, 약간 오, 이런 식이에요. 그래, 그래, 이런 식이에요. 학교 1999. 이런 식이에요. 학교 1999. 아, 태연! 태연! 아, 학교 2019. 2019. 19요? 실패. 민영! 민영! 학교 1018. 1018. 너무 정성학교 1018은 저희가 예예 보는 시청률 그 예예 1018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1018. 자, 여러분 고구려대학교 지금 탱구가 몇이라고 했죠? 2019 20까지 정답. 나래 나래 20까지 정답. 나래 나래 학교 2016 실패. 케이 학교 2013 정답입니다. 학교 2013이 떴습니다. 이희경 씨가 출연했던 작품인데 모르세요? 이희경 씨가 출연했던 작품이에요. 아, 저 알아요. 친구들 그 나와서 친구들 나오는 건 다 모든 드라마에 친구들은 나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나왔잖아요. 학교는 웬만하면 친구지. 이 친구 어떻게 했지? 야, 이거! 미안하다. 야, 이희경. 생각이 있냐? 영훈아, 너 교내봉사 안 가냐? 내가 니들 사이에서 아주 불편해 죽겠다, 진짜. 주인공 친구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친구들이 나왔어. 특히 어때요? 맛있죠, 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아는 맛, 아내 호두가 들은 맛이에요. 어, 아는 거 너무 좋다. 찹쌀 점도는 어떻습니까? 딱 좋아. 이해 안 붙어요. 라미 걱정 없어. 라미 걱정 없어요. 라미 걱정 없대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 보여주세요. 사진관입니다. 아. 평범한 사진관 아닙니다. 사진관? 떴어요. 사진관? 떴어요. 청춘 사진관. 자, 잘 보세요. 민영! 어? 민영! 12월의 크리스마스? 아, 8월의 크리스마스. 매력적인데요? 나 숫자가 자꾸 헷갈리는 거 같아. 민영 씨 아주 매력. 아니, 12월의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 12월의 크리스마스. 민영 씨 매력적인데? 여러 면이 있었네. 챙겨요. 뭐해 지금 세 사람. 아니, 그 작품 있는 줄 알았어요. 작품.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작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12월의 크리스마스. 이거 요즘 드라마 맞죠? 아, 저게 2014년 드라마.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영화예요. 아, 영화야? 2014년 영화. 사진을 찍으면 뭔가 근데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찍으면 그렇지. 평범한 사진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평범한 사진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나래. 그리고 뭐가 젊어지고 뭐가 젊어지고 뭐 하는 거. 나래 빨랐습니다. 나래. 수상한 그녀. 뭐라고요? 수상한 그녀. 정답입니다. 맞다. 그래. 아, 나무리 선생님 나오는 거. 네, 나옵니다. 나무리 선생님 나오는. 아,
자, 나래양 바다 갑니다. 아, 이거 진짜 커, 진짜. 이번 주 좋아, 진짜 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요. 커요, 사이즈 큽니다. 근데 저기 이걸 다 지금 팟까지 들어가려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아직 팟까지 못 갔어요. 집을 공개합니다. 아는 거 하나 나오겠지? 아, 이 집은 무조건 누가 빨리 보여. 태연. 해보라 그래, 해보라 그래. 대박, 해보라 그래. 태연. 해보라 그래. 맞추면 바로 정답입니다. 태연. 맞춰봐. 찍어. 찍어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정답 아닙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야. 태연. 태연. 아야. 태연. 태연. 안녕 프란체스카. 아니야 아니야. 오 진짜 나올 것 같다. 이 집 이렇게 안 좋아. 실패. 궁궐입니다. 궁궐. 아 이거 꽤 옛날 거 같은데. 드라마가 이건 뭐지? 한국 집이 아닌 것 같죠? 지금 건축 디자인을 보세요. 어느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이야! 넉살! 건축 디자인을 보세요. 어느 쪽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이야! 넉살! 하나! 파리의 연인! 설마? 진짜? 정답입니다! 야, 안 잡아가네요. 아, 누구 집이야 이게? 아, 누구 집이야 이게? 박신양 씨 집이에요. 집이 저랬다고? 진짜? 예. 이랬어? 나도 다 봤는데. 박신양 씨 집입니다. 저렇게 부자야? 아, 2004년에 처음이야? 아, 이거 파리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잖아. 그렇지, 아, 그걸 본 거구나. 아니, 간식 게임을 넉살 잘해요. 네, 얌생이처럼 아주 잘해요. 잘 가져갑니다. 제가 파리 또 좋아하잖아요, 또. 다음 문제는 풍구 맞춤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보여. 주세요.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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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됐습니다. 실패. 근데 이거 예능 아니야? 예능. 예능도 얘기했어요. 아까 애니메이션, 예능, 영화, 세윤. 드라마, 세윤. 세윤 장사 천재 백종원. 실패. 태연. 장사 천재 백선생. 백선생. 실패. 한해. 장사 천재 백사장. 실패. 장사 천재 백사부. 실패. 백사장. 태연. 태연. 장사 천재 백주부. 실패. 백신영. 민영. 민영. 자 90% 90% 90%. 가자 가자. 장사 천재. 천재요? 장사 천재. 장사 천재. 천재. 장사 천사. 천사. 장사 천사. 천사. 정부 청사. 전부 청사 자 전부 청사 자 한해 장사 천재 장사 천사 장사 천사 전부 청사 한해 전부 청사 자 한해 전부 청사 장사 천재 백사장 3 다운 어 7 아 맞췄다 어 7 아 맞췄다 장사 천재 백사장 2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내 맞춤이야? 이게 왜 탱구 맞춤인데? 태연 나왔어? 이게 무슨 내 맞춤이야? 이게 왜 탱구 맞춤인데? 태연 나왔어? 이게 왜 제 맞춤? 효연 씨와 유리 씨가 고정 출연하고 있어. 그럼 더 모르지. 에헤이. 아 근데 나도 모르 씨. 에헤이입니다. 프레임이야. 심지어 몰랐어. 나왔나겠는데? 자 민영 씨 이렇게 네. 가만히 있다가 쏙쏙 가져가면 돼요. 아, 네네네. 딱 집중하고 있다가. 네, 양세희처럼. 솔직히 지금 부모님이 발음만 안 꼬였어도 지금은 이거 쏟아먹을 수 있어요. 장사 천세! 장사 천세! 장사 천세! 죄송합니다. 자,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은 빠르게 들을 것 같아요. 보여! 주세요! 민감해. 제주도다. 자, 본집이죠. 제주도. 본집이죠. 제주도. 자, 어디 아니 지역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 자, 어디 아니 지역을 맞추라는 게 태연, 아니라. 민영! 자. 태연 먼저. 태연 빨랐어요. 웰컴 투 삼달리. 정답. 아, 최신작이잖아요. 2024년. 와. 네, 히트자. 제가 OST를 해 가지고 만남은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태연 씨가 OST를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이쪽에 저 기회를 먼저 하면 민호 씨가 말을 입을 못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양보하고 있는 건데 네, 양보할 테니까 아니 근데 걱정 안 해도 배려하는 두 남자가 서 있기 때문에 나 배려하고 있어요. 피오와 한혜는 배려의 아이콘이에요. 충분히 배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 요것도 뭐 문세윤 어? 나? 나 왜? 그 모습 그대로 어? 왜? 김동현 이 모습 그대로예요. 보여 주세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저거다. 아 저거다. 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무서운 거 무서운 거. 그렇지. 아 민영.
민효! 민효라 그러지 않았어? 민효라니요. 민효라니요. 그건 내가 하는 거고요. 아, 예. 민효. 민영. 민영! 스윗홈? 아, 그, 아. 실패. 한 해. 한 해. 스윗홈 2? 설마. 맞네.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했는데 정답 아닙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전 본이 아니야. 여러분, 영화고요. 영화? 힌트는 천만 영화입니다. 쉬운! 아. 동현. 범죄도시 3. 실패. 천만 영화? 출연자 힌트 들어갑니다. 전지현. 아, 바로 나온다. 어? 전지현. 아, 바로 나온다. 어? 아, 그거 제가 그거. 안 나가? 자, 문세윤 모습 그대로. 문세윤이 지금 이분 모습 그대로. 자, 누굽니까? 어? 다음. 워샹싱. 나도 알아, 웨이홍. 중국 장부랩의 새끼. 승리 났어요?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배려. 아니, 혹시 뭔지? 자, 출연자 힌트 또 드려요. 김혜수. 아, 이젠 안 돼. 김혜수. 아, 이젠 안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아니면 잡아갑니다. 아니면 잡아갑니다. 또 다른 배우. 기억이 안 나. 껍던집. 한번 즐기고 싶은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문제가. 문제가 와서 너무 시시한 거야. 너무 시시한 거야, 문제가. 문제가 와서 너무 시시한 거야. 오케이. 휴. 사요. 도둑들. 네. 도둑들. 네. 정답입니다. 야, 너무 못 맞추니까 피오가. 이렇게 나가면 재미없잖아, 그죠? 맞추고 나가야지. 자, 스웩백이라 그랬어. 제대로 맞춰야죠. 그래.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가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너무 힌트 많이 주니까 자존심 상하네. 아, 그래요? 어, 적당히. 다음. 잘하는 건지 알지. 잘하는 거. 보여 주세요. 어? TV야? 어, 한 여기서 싸움이 많이 났죠? 아, 세윤! 한 여기서 싸움이 많이 났죠? 아, 세윤! 아, 세윤! 갈게, 오케이. 오케이. 부잣집 막내 아들. 실패. 한 해. 부잣집? 한 해. 부잣집? 실패. 한 해. 부잣집? 쓰리. 뭐야, 맞잖아. 한 해. 한 해 먼저입니다. 야인시대. 기회는 한 해. 재밌는 거 얘기할 것 같아, 왠지. 한 해. 재벌집. 아, 씨. 재벌집.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실패. 아, 이거 너무 떠오게 주는 거 아니에요? 어, 기분 나빴어, 거야.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거야.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쁘대요. 나빴어요. 나빠, 화내. 기분 나쁘대요. 나빴어요. 나빠, 화내. 재벌집 막내 아들. 정답! 인성 논란. 인성 논란이 됐어요? 아, 이거 이제 민영님은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 스스로 맞추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게 너무 떠먹이면. 그렇죠. 아는 거였는데 맞추고. 그리고 우리 놀토 팬이기 때문에 개봉용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개봉용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자, 자 이제 스페이스 A 멤버 네 분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A. 자, 우리 민영 씨 가운데로 한번 가보세요. 예, 어 그룹이야 옛날 그룹. 어 스페이스 A야. 어 혼성 그룹. 어 사진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야 잠깐만. 오른쪽 두 명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괜찮으신데요? 프로 레인 래퍼 오른쪽 두 분이 투자자예요. 퍼포츠 래퍼 투자자. 예, 얘가 투자자도 들어왔어. 부모님 돈으로 들어왔어. 예, 갑니다. 가자. 보여주세요. 그렇지. 집이에요, 집입니다. 어? 여러분 집이에요. 너무 예쁘네. 이거 자 예능도 포함. 여러분 집이에요. 너무 예쁘네. 이거 자 예능도 포함. 예능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노트북으로 집 만드는 자 예능도 포함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집 만드는 그런 느낌.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비싸다. 일단 해봐요. 동현. 웃기다 웃기다. 김동현. 정글의 법칙. 실패. 아니, 당연히 당연히 아니지. 세윤. 나는 자연인이다. 실패. 나는 자연인. 아니 인호 씨는 맞춰야죠. 세윤. 아니 세윤은 왜? 세윤. 생로병사의 비밀. 실패. 아니 인호 씨 맞춰야 되는데. 인호. 1박 2일. 에이. 1박 2일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민영. 무인도 갔을 때. 민영. 무인도 갔을 때. 민영. 어 무인도? 무인도의 디바? 진짜요?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맞춰야죠. 그렇죠. 무인도의 디바. 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영 씨가 드디어 남성팀을 제치고 먹게 됩니다. 하나 골라주시고요. 자, 커피. 자, 그리고 요거드리고 그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홍 1점, 아, 민영 씨가 앉게 되고. 민영 씨 한번 드셔보실래? 맛 표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요? 예, 천천히 한번 드셔보세요. 와, 잘 잘린다. 와, 잘 잘린다. 잘 잘린다. 아무래도 떡은 잘 잘리죠. 떡은 잘 잘리죠. 아, 잘 잘린다. 잘 잘린다. 안 달아서 좋아요. 그쵸, 팥이. 네, 너무 담백해요. 그 네. 여태 좀 봐드린 겁니다. 오. 아, 그래요? 네. 어, 안 줄 수 있도록. 아, 좀 봐준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는 안 봐줘도 됩니다. 바로 가시죠. 오케이. 봐준 겁니다. 나도 제대로 할게요. 고요. 부장님. 이노 씨, 이거 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맞추지 않으면 좀 어색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이노! 아! 이노. 안 봐준다. 이노. 이노.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이노. 이노.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이노. 이노. 안 봐준다. 안 준다.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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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은 아니지. 절대 안 봐준다. 이노. 우리 집. 이놈. 이놈. 뭐라고요? 우리 집. 뭐라고요? 우리 집. 실패. 이렇게 좋아 거기 집. 그렇게 저기 이노 씨. 옆에 보세요. 아유. 지금 뻥 터졌어요. 왜요? 왜 이겼습니까? 나오시는 분 왜 이겼어요? 이노! 아, 이노! 제 탱고 아니겠고요. 이노! 이노! 누나! 그렇지. 누나 집! 아, 누나 집? 오 마이 갓! 아니, 진짜 집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어느 드라마에 나온 집인지를 알죠, 알죠. 네, 누나 집이 아니라, 자. 자, 세훈! 뭔 세훈? 어? 자, 동현. 지금 대히트가... 예. 동현! 이노! 자, 이노! 세윤! 세윤! 뭐라 모르겠네 정말. 맞춰줘. 동현! 동현! 맞춰줘. 동현! 동현! 진짜! 이누! 동현! 아, 맞춰줘야지. 세윤! 뭐 하는 겁니까? 이누! 세윤! 힌트! 동현! 힌트 제가 드릴게요.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제가 드릴게요. 뭐야? 서영. 어? 에? 어? 서영. 대학이 들어가. 아, 대학? 많이 줬다. 아! 많이 줬다. 많이 줬다. 대학. 야, 힌트 다 줬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대학 다 줬다. 저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영. 이번 유소의 장이 성균관 유생 김윤식. 줬다 많이 줬다. 아, 아, 야 힌트 다 줬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줬다. 인호 하세요. 이제 인호 해야 돼. 오케이. 인호 해야 돼. 형 불러주세요. 인호. 인호. 성균관 스캔들. 정답입니다. 아, 네. 형 내가 그래. 봐준 거라고 했잖아요. 인호 씨가 맞춰야 돼. 그래 고맙다. 제가 다 봐드린 겁니다. 민영 씨가 예, 작품을 했던 맞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이 자 삼각김밥 느낌으로 유부초밥 유부초밥 느낌으로 자 들어갑니다. 오우 야 리액션은 애기들이 진짜 이모티콘인 줄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분입니다. 결승전 보여주세요. 오케이. 얀씨 대 결승.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세훈 형네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세훈 형네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뒤에 얼굴 누구야 저거? 부잣집, 부잣집이다 이거. 어? 얼굴 있다. TV가 커. 한혜 아니야? 뒤에 누구지? 한혜 아니야? 한혜 아니야? 자, 누구 집일까요? 한혜 형이네. 야, 저 뒤에 한혜, 한혜 아니야? 한혜 아니야? 어디 집이야? 동현 아니야? 전참 씨 한혜 편? 전참 씨 한혜 편이래. 실패. 공개합니다. 비오. 한혜의 집입니다. 한혜. 근데... 한혜가 최근에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 출연자 힌트 들어갑니다. 붐. 어? 어? 우리? 요리를 하는. 아, 아! 어, 세요. 오케이 신상 출시. 편스토랑. 전화입니다. 오하이. 아 몰랐어. 좋았어. 아 역시. 아이고 우리가 아 동현 씨는 못 먹게 됩니다. 이 맛있는 걸.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와. 어 많이 줬네. 오늘. 함께 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배우분들 오셨잖아요. 어? 배우 세 분을 위한 맞춤 게임. 오랜만이네요. 맞춰봐
홈즈. 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어려워. 잠시 후 LED 화면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집이 나와요. 그 집을 보고 작품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집을 맞춰주시면 돼요. 한 명 빼고 다 먹습니다. 개인전. 개인전. 상의도 하지 마세요. 나만 맞추면 돼. 첫 번째. 겁을 줘. 첫 번째. 빨리 맞춰야 돼. 오픈. 그냥 나 했어. 어 뭐야? 무슨 집? 드럼 무슨 뭐야? 집? 드럼 뭐지?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정아 씨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아니요, 저 음악...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뒤에 뒤에 한자가 월. 한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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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부자 씨. 부자 아니야? 태연. 어. 효린의 민박. 효린님 집이야. 진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정말 유명한 작품 드라마. 그거? 자, 동현. 풀하우스? 집이라서? 10회. 드라마? 드라마 완전 음악 관련 유명. 드라마입니까? 음악 관련? 아닙니다. 어! 어! 넉살! 어! 커피 프린스 3호점! 커피 프린스 3호점! 90% 정답. 어? 90%. 휴대폰 90% 정답. 몇 도점이야? 체인점이었어. 90% 정답. 동현 빨랐어요. 커피 브랜스 1호점. 잠깐 뭘 푸나고요? 프렌즈! 아, 프렌즈! 뭘 푸나고요? 프렌즈! 아래 문장. 커피 프렌즈! 왜 오해서 했어요? 프랑스가 뭐예요? 프랑스가. 아, 그, 커피 프렌즈 1호점? 커피 프렌즈 1호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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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프렌즈 1호점! 야 1등이야? 드디어! 와! 잘 들어봐. 아. 처음 아닌가? 아, 치권 한번 보여줘요. 치권 그냥 야 올해 1등인데 그렇지? 어 그렇지 치권. 어저 펑핑 펑샹 펑핑 펑샹 펑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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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저야 잡혔다 커피한테 잡혔어. 뭐야? 저기 게스트들 불안하게. 정현 씨. 맥주야? 어어 입에 묻었다. 로맨틱하게 입에 딱 묻은 다음에 저 어디 묻었어요? 저 어디 묻었어요? 저 어디 묻었어요? 아니 먹고 해야지. 아, 먹고 해야지. 아, 아니 먹고 해야지. 아, 먹고 해야지. 아예 소통이 안 되네. 아예 소통이 안 돼. 닦고 하는 사람은 아니. 닦는 사람은 아니. 지금 민실 씨는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 자판을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연기를 받쳐줄 수 없어. 어때요? 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팬이었다고 어 과거형이야 과거형 이었었어는 두 번 썼어는 이건 완전히 이었었어가지고 예. 오늘 바뀌네 오늘 바뀌네 이었었어 자 커피 프린스 1호점이었습니다 3호점 3호점 뭐야 짭을 봤어요 예. 아이 진 봐라 진 봐 다음 집입니다 보여 주세요 어? 이 집이에요 창문 뒤쪽에 누군가가 지금 팔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팔이 맞아요? 아 키가 크시다 배우가 여러분 팔이 아! 민씨 민스씨 썸마이웨이 실패 아, 아. 어.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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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의 양지 아니, 아 잠깐만 지금 화질이 이렇게 좋은데 자 뒤로 찍었어 실패 여러분 팔이 천만 영화 중 하나고요 어? 영화요? 예 정화씨는 맞춰줘야 되는데 예, 정화 씨는 맞춰줘야 돼요. 나 천만 영화 없는데? 나 천만 영화 없는데? 아니, 관계가 있는 분. 아. 염정화 씨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과 놀토에 같이 출연을 했죠. 어? 그게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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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승용 선배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민 씨! 어, 아, 민 씨! 아닌가? 극한 직업? 아니야, 그게 없는데. 실패! 나래! 나래!
농량으로 다닐 거 아니야. 명량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여기야? 어. 이수진 장군님 집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이성룡 씨.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넉살! 넉살! 3. 7번 막의 기적? 네? 7번 막의 기적? 네? 7번! 세윤! 세윤!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오늘 넉살이 많이 줍니다. 너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너 또 짝받지? 야, 녹차 요걸로 마셔. 요걸로. 어, 이거 차원에 넉살이 보는 마셔. 영화들이 야.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 같아. 짭이야, 짭. 와는 아, 유승용 씨가 또. 예. 다음 보여주세요. 자, 어떤 집일까요? 오, 야, 궁이 나왔습니다. 승빈 씨! 나왔습니다. 승빈 씨! 사도! 오, 사도? 도전하면 되잖아요. 도전하면 되잖아요. 실패! 아. 실패! 아. 드라마라고? 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드라마라고? 드라마? 아! 민스 씨, 마지막 민스 씨. 뭐라고요? 슈룩? 오, 맞다. 슈룩? 오, 맞다. 발음 정확히 들어봅니다. 아, 맞나 보다. 슈룩? 드룹. 드룹이요? 슈룩? 맞나 보다. 하네. 하네. 슈룩. 룹? 룹. 룹? 룹. 뭐라고? 무릎 할 때 룹이요. 피읍, 피읍 받침. 아니, 으. 룹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룹. 룹. 아, 으에다가 비읍.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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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 은세 씨가 두드리니까 되네요. 조금은 슈룹입니다. 왜 어딘데? 자, 두룹 아니고요. 슈룹. 어떤 거 땅콩으로 갑니까? 쑥으로 가겠습니다. 아, 쑥으로 가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자, 어, 가는 길에 예, 또. 어, 그냥 전통차 한번 드시는 것 같아. 그러네. 와,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맛있어. 이거 밑까지 같이 저어서 마시니까 이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나도 적당히 그 쑥의 어떤 네 향이 싹 올라오면서 네, 진짜 맛있어. 네, 자 밀수에 함께 출연했던 김혜숙 씨의 작품이었죠. 슈룹. 예, 다음 집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여 주세요. 어우, 야, 응급실 떴어요. 의료기관? 응급실 떴어요. 명민 옛날인데. 응급실 떴어요. 명민. 투민. 택시 운전사. 와, 아, 이걸 또. 야, 택시가 보인다. 택시 있다. 서, 야. 아, 여기, 여기. 야, 광주가 시야가. 서, 야. 여기. 광주가 시야가.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대박.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대박. 축하합니다. 실패. 어? 실패. 어? 뭐야? 실패. 복식으로. 어, 뭐지? 어이, 무슨 공주? 아, 어렵다 이거. 지금 뭐라고 자, 지금 영화? 정화 씨와 정민 씨는 맞춰 줘야 됩니다. 맞춰 줘야 됩니다. 영정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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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너랑 내가 맞춰야 된다니까. 실패. 정화 씨와 정민 씨. 어? 정화 씨와 정민 씨. 왜 두 분이 맞춰야 됩니까? 왜 왜? 어? 민스 씨? 민씨가 나왔나 보네. 민씨가 나왔나 보네. 민스 씨? 민스 씨 크게 놀래고 있습니다. 민스 씨 크게 놀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기억할 수 없지만 영원히 나의 가슴. 희태 씨 이름은 나도 아름다웠던 나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1년 중에 5월을 제일 기다려요. 아! 뭐야? 아, 하고 안 맞힐 거잖아요. 아, 하고 안 맞힐 거잖아요. 내가 제목을 몰라. 아, 어떡해. 아, 그거. 예, 네, 그거. 그거, 민씨 그거 민씨 잘한 거. 아, 연기 잘한 거. 와, 두 분 다 아는 척 연기 잘하신다. 아, 그거. 정민, 야, 어? 4월에. 그렇지. 노래. 노래? 잠깐만, 잠깐만. 아, 청춘의! 저기 청춘의! 아, 청춘의! 저기 청춘의 4월! 청춘의 4월! 청춘의 4월! 자, 아직 정민 씨! 여러분, 아직 정민 씨 발언권이 있습니다. 4월의 청춘! 실패! 90% 정답! 월만 바꾸세요! 태구! 90% 정답! 월만 바꾸래! 3, 2, 1! 7월에! 실패! 염정아! 염정아! 5월의 청춘! 5월이지. 5월의 청춘! 정답입니다! 5월, 5월. 4월이, 4월이라니. 아, 4월이 느낌이십니다. 아, 수기지 얼마 인기 많다. 아, 나쁜데. 네, 5월의 청춘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수팀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정민 씨만 서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정민 씨만. 아이고야. 다음
집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집 좋다. 침. 어, 어떻게 했어요? 저거는 이거만 보고 이거 집 좋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네, 실패. 탱크. 아. 노트북? 노트북? 진짜?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위에 저거 짓잖아요, 남자가. 어 지금 위쪽에 저 울타리에. 아, 슬랭이, 슬랭이. 다음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스. 아, 어디입니까? 아, 너무 어렵다. 자, 어디입니까? 아, 이거 이건 아 이건. 나래, 나래. 나래. 곡성, 곡성. 아니야. 어 비슷하다. 실패. 어. 집으로. 정민. 뭐라고요? 집으로. 집. 집으로 실패. 아 뭐지? 아 뭐지? 정민, 정민,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대추나무. 오케이 오케이. 슬림이 너무 깨끗한데. 어 정민 씨 약간 결승 냄새 확 나네. 실패. 자 지금 뭐 한 분이 막 난리가 나서. 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정감 있고 집이. 아, 이거는 무조건 마셔야 되는데 왠지 여기서 먹는 음식들은 그쵸? 정아 씨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저긴 다 아! 아 저기 거기잖아요! 그렇지! 여기요? 어 여기 와봤지 나라야? 네 별거 보고 다 있던데요? 어. 이거 맞아 먹어야 돼. 어 그래. 내가 열무 진짜 연하다. 그치 연하지? 나 이제까지 아이고.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그럼 나는 점심을 때울까? 그래도 돼요? 사 먹는다고? 나 알아! 나래! 나래! 삼시세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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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설마. 아, 예능도 있었어. 아, 예능도 있었어. 80% 정답. 어? 뭐야? 넉살! 넉살. 삼시세끼. 그렇지. 어, 삼시세끼 산촌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잠깐만, 원촌편이 있고 이게? 뭐 그래, 많아요. 그래, 맞아, 맞아. 소담이랑 고향편부터 시작해서 영월편 뭐 많습니다, 정확히. 삼시세끼. 산속편. 산속편. 어떡해. 실패. 아니, 산촌이 아닌데. 아니. 산촌이 아닌데? 삼시세끼 산촌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넉살이 많이 줍니다. 오늘 넉살이 많이 줘요. 산촌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산촌편. 정확히 산촌편. 정품 봐라, 정품. 산속편이 아니에요. 넌 도대체 뭘 본 거야? 아니, 산속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저기 죄송한데 프로그램 보실 때 좀 정품을 보세요. 제발. 어디서 보는 거야, 도대체?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염정아 씨가 나왔었잖아요. 맞아 맞아. 예, 염정아 씨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요리 솜씨가 그때 화제였습니다. 맞아. 예. 아 지금 정민 씨가 불안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네 명 남아 있습니다. 아. 다음 집 보여주세요. 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엄청나네. 이거 그냥 헬기장이 있네 헬기장이. 아니 건물 조감도 아니에요 이거? 야 한국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주냐 아이가 집일까요? 어? 건물 맞나? 지을 때 이렇게 미리 넉살! 넉살 맞아? 재벌가 막내 아들 너 이상한 거 본다 진짜. 아, 그거 아닌가? 재벌 집 아닌가요? 집이야 집. 재벌가 아, 정품 줘! 알았죠? 정품 줘! 아, 요즘에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 실패! 정민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 적 있는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몇 안 돼? 몇 안 되는데? 몇 안 돼? 몇 안 되는데? 최신작이에요 최신작. 최신작. 자. 어? 아 뭔데? 최신작 그렇지. 아 뭔데? 문세현 알아요. 문세현 알아요. 어 탱구도. 탱구. 에? 몰라요. 에. 탱구도 알아야지. 아 제가 아, 나 그거 아는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최근 거 완전 최근 거. 난리나. 이거는 아닌 거. 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얼굴만 기억나고. 아 유나. 아 유나. 야야야야야야. 최근 거죠 최근 거.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 그래. 내가 아까 제주도에서 좀 급히 오느라. 헬기까지 빌리신 거예요? 집에 있던 거야. 우리 그 열 받으면 뭐 받는다고 하죠? 킹 받네. 그렇지. 킹 받아. 가면 돼, 가면 돼. 거기서. 킹. 정민. 정민. 아닌데. 킹덤? 킹덤은 조선 시대 아니에요? 실패. 그 좀비 얘기.
나래. 나래. 킹스랜드. 실패. 정민. 90% 정답. 킹랜드. 실패. 랜드 오브 더 킹. 실패. 킹받랜드. 킹받는다며. 한 글자 빼고 다 정답이에요. 정민. 정민. 킹버랜드. 여기는 킹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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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덕산. 덕산. 더 킹랜드. 어. 99.9.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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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더랜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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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기니까 된대. 두들기니까 돼. 킹더랜드 정답입니다. 넉살 성공. 와. 제발 정품 보자. 정품 야. 보세요. 정품 보세요. 어? 어서 짬뽕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 남은 음료는 두 잔. 멤버는 세 명. 이 중에 한 명 못 먹어요. 다음 집을 공개합니다. 오픈. 신! 어, 신! 3, 2, 스카이캐슬? 실패. 정민! 정민! 펜트하우스? 실패. 자, 정민 씨는 맞춰야 됩니다. 아, 왜 또 실수? 왜요? 아, 네. 또 누가 나오길래? 정민 씨 맞춰야 돼요. 함께 작업을 했던 그분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아, 그건 좀 맞춰줘야지. 아, 서운하시겠다.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자, 자 밀수에서 우리 정민 씨 같이 출연한 배우 누가 있죠? 조인성? 함께 호흡을 맞힌? 조인성. 화장실 가면 화장실 잘해? 어떻게 알아? 나랑 사귀자. 생각할 시간을 줘. 하게 보면 진짜 내 매력에 깜짝 놀랄 거야. 자. 정민. 정민. 더 킹. 두들기가 되잖아요. 실패. 어? 실패. 어? 원샷 받을 때 동엽신이 동현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정답. 정답. 바보. 바보. 보너스 점수 드립니다. 예. 실패. 위, 위로 해줘야지. 위로. 위로? 나래. 괜찮아 사랑이야? 어? 그렇게 위로한다고? 동엽이로 안 돼? 그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데? 너 이거 안 들려? 놀리기만 했는데. 안 들려? 힌트가 너무 이상해. 정답입니다. 자, 괜찮아 사랑이야 정답입니다. 아, 나래 양이 어렵게 맞춰냅니다. 결승 가서 더 힘들었어.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되면은 결승전. 신동엽 대 박정민 갑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근데 그때 황정민 나왔을 때처럼 네. 본인 작품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본인 작품 아니에요. 하면은. 제 작품은 알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한 명 못 먹어요. 보여! 주세요! 어딥니까? 어 진짜 오은영 박사님 집 아니야? 어린이 딱 보세요. 지금 저 구조를 보세요. 정민. 정민. 금쪽 같은 내 새끼. 딱 보세요. 어느 작품이에요? 가족이... 딱 느낌이 옵니까? 저 냉장고 보시고. 어 저기 세 명 가족 사진 있다. 그렇지. 어 가족 사진을 찾았어요. 얼굴이 보여 가족 사진. 얼굴 보여 누굽니까? 확대 안 돼요? 강영욱 선생님 같은데. 강영욱 선생님. 아 걔는 훌륭하다. 걔는 훌륭하다. 걔 훌륭하다. 걔 훌륭이라고? 자. 아이들 용품도 많고요. 딱 가운데 책상이랑 의자 있으면 이 집이잖아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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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진짜? 슈퍼맨이 돌아왔다? 김동현 씨 집입니다. 아 그래? 김동현 씨 집입니다. 진짜? 아, 어떻게 알아요? 김동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셔야죠. 알아야죠. 이건 알아야죠. 아니, 저 가족 사진이. 아, 저 진지한데요. 김동현 씨 가족 사진이잖아요. 아, 보셨어야죠. 아니. 그리고. 아, 실망이에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저 강영욱 씨 집이라고. 보자마자 알았어? 한 5초 걸렸어요. 오래 걸렸네. 이렇게 되면 정민 씨가 오늘. 아, 아 못 드시네. 여섯 번 놀래고 마무리됐네. 복식, 복식으로. 아, 유나한테 미안하네. 유나한테만 미안해? 민지한테만 미안해? 아니, 그거는. 그래도 4월에 노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놀토! 나이스! 와, 맛있겠다, 이거.
못 마셔. 아, 맛있다. 후레하게 빌라오. 내가 차이트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지금 오늘의 간식이 떴는데요. 어, 이거 진짜 빨리 먹어야 됩니다. 녹아, 자, 녹아. 지금 보시면. 진짜 녹였다, 이거. 나중에 진짜 국물만 먹는 겨. 최대한 빨리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 차이티 소르베와 함께할 간식 게임.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어? 도플갱어? 망독. 맞춰봐, 홈즈. 진짜 오랜만이야. 야, 너무 오랜만이야. 아, 이게 아직 있어요? 있어요. 야. LED 화면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배경이 되는 집이 나옵니다.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간식 바로 먹습니다. 첫 번째 집. 어, 국민집. 어? 국민집? 국민집? 그런 데가 있어요? 응답투사 이런 거 아니야? 어. 넉살! 넉살! 별에서 온 그대! 어! 아니야, 별그대 아니야. 어? 어? 실패. 국민집이라고? 아, 이거 부잣집이야, 이거. 그 정도로 히트친 드라마입니다. 히! 도깨비? 실패! 아니에요. 아예 안 나왔어. 나래! 현민이 나오네. 실패! 대박이 났어요. 영광! 영광! 시크릿가든? 어? 진짜? 아! 진짜로? 아, 하필 왜냐면 저희가 항상 정답을 맞추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애프로 시크릿 노래 나온다. 애프로 시크릿이다. 시크릿 노래 나온다. 방식. 사랑은 move, move. 매직, 매직, 매직.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광씨 위해서 도와줄 거죠? 네. 도와줄 거죠? 그리고 뒤에서 도와줄게요, 뒤에서. 영광씨. 큰일 났다. 정답입니다. 시크릿 카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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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 훌륭한, 훌륭한. 가잖아. 노엘이 형. 아, 노엘이 형. 형이 가야 돼. 다리 왔다 갔다 보세요. 왔다 갔다. 다리 안 올라.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종이 인형 아니야, 종이 인형? 수박씨 인형 아니야? 정답입니다. 먹어, 먹어, 먹어. 어, 영광씨 정답이에요. 야, 아, 축하합니다. 허수아빈 줄 알았어. 허수아빈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답인 하나 골라주시고. 아, 김만선 선배의 와, 시크릿까지 축하합니다. 마리오 살고. 마리오 살고. 높기 전입니다. 세 번에 맞추기 성공했어요. 조금만 줘도 뭐 동작이. 오늘 그 패키지 패키지 다섯 가지 중 하나 했습니다. 뭐요? 간식 세 번째 안에 먹기. 앉아서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드셔보시죠. 처음 먹는 분들은 또 맛 표현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아, 이거 뭐야 지금. 차이티 소르베. 손을 지금 달달달 떠세요. 네가 좀 맞추지. 뭐 인도차 음료죠. 마실라 차이를 아. 얼려서. 맛 표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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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일어난다. 맛 표현 하시려고. 아, 앉아서 먹으면 돼요, 이제. 아. 어, 어땠어요, 네, 맛 표현은? 맛 표현. 어때요? 계피 맛이 많이 나고요. 오. 시원하고. 생크림이 부드러워요. 아, 당연한 얘기만 다 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저기 그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다음 집은요. 도현 씨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했던 오, 보여 주세요. 부잣집. 키. 키. 도깨비. 실패. 아, 넉살. 넉살. 빈센조. 실패. 실패. 아라브람. 지금 어때요? 집이 어때요? 운전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나래. 영화입니다. 신데렐라. 실패. 넉살. 넉살. 알라딘. 실패. 운전? 혼자 사신대요 여기. 뭐? 어? 얼른 나 홀로 운전? 뭐야? 어 뭐? 돈이 태연. 많으신가 봐요. 태연, 돈이... 태연, 태연, 어, 태연. 위대한 갯츠비. 정답입니다. 위대한 갯츠비. 천사입니다. 아, 다행히 음악 없습니다. 아, 골랐다. 어,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음악이 없는 문제를 맞췄습니다. 다 쌩쌩해요, 그렇죠? 안 녹았죠? 네.
반도 왔습니다. 어, 이제 높겠다. 이제 조심스럽게 자꾸 물어보는데 네. 아까 춤춘 영상 빼면 안 되냐고. 아 다행히 음악 없습니다. 아 골랐다. 아 진짜 이게 음악이 정해져 있어요. 다 뭐 누구한테 틀어줘 이런 거 없이. 그거 안 써. 안 되겠죠? 예.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중에. 해외 홍보 자료로 쓸 거라고. 해외 홍보 자료. 해외 홍보 자료로 쓸 거라고. 아, 정말로인데. 예. 그리고 다시 보기 놀토 보면 그게 메인으로 걸려 있을 거라고. 메인. 덤네일 있어. 손 잘 올리고 있는 거 같아. 붐씨. 열심히 하라 그랬어. 어 붐씨. 이거 수정과 맛이나요? 오 맛있다. 아 계피. 어 인도 처음이었는데 약간 그 향이 살짝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그거 얼려서 그쵸 맛있죠. 알갱이로 얼음 알갱이로. 다음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집에 식물이 있어. 집에 뭐 어? 이게 맞나? 풀테리어를 좋아하나 봐요. 예. 아바타. 아바타 실패. 아 이거 저거다. 뭔데? 어? 이거 나도 알 것 같아. 이거 같은데.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 아 그럼 맞춰봐. 뭔데? 아니 이름이 이거 저거. 아니 저 우리 옛날에 저 친했던 친구 나오는 거 그거 아니야? 아, 드라마. 아 그 뭔데 그게? 이상하게 관심을 끄네. 우리 친했던 친구 누구야? 피오 나오던 거 그거 아니야? 피오? 아닌가? 신 호텔 델루나. 아 실패.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죄송해요 형님. 그거였어? 그거였어? 왜, 아니 이렇게 하면 누가 틀릴 거 아니야? 제목 힌트 들어갈게요. 나래양 발을 보면 어때요? 작아요. 소중해. 귀여워. 작고 소중해. 맞아. 스타트가 이렇게 그렇게 시작해요. 스몰. 작고 스몰. 소중한 나래. 나래. 스몰. 작은 아씨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작은 아씨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발 작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허! 다리 225. 225. 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헤이! 어, 225입니다. 자, 누구보다 발이 작아요.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아씨들을 맞춰 내면서 다음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집 신정 씨를 위한 멋진 집을 선물합니다. 천원일기 끝났네. 검정 곰실 용의 눈물 보여주세요. 아 화질 봐라. 어 뭐지? 신발 빨랐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신 넉살 천사들의 합창. 쉽. 기 사운드 오브 뮤직. 쉽. 코스비 가족들. 어 동현. 동현. LA아리랑. 정답입니다. 오. 진짜? 아니 LA의 아리랑이라 그랬어. LA의. 아닙니다. LA아리랑. 아 옛날 생각나. 아 정답입니다. 아리랑 안 나와요? 너무 없네. 좋은 게 음악도 없고. 아니 아리랑이라도 틀어줘. 아리랑이라도 틀어줘야 되는데 야. 야, 그 일요일 날 아침마다 저게. 그래. 파린타운 집 LA 아리랑 집.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LA 미국 하다가 막 순풍산부가 생각났다 갑자기 그냥 그 자동으로 나왔어요 제가. LA 아리랑. 몸이 기억하는 거. 오늘 되는 날이다. 되는 날이에요. 네, 오늘 그 가발 사세요. LA 아리랑. 자 이렇게 해서 뭐지? 이거 못 먹는 거네. 동양까지 먹게 됩니다. 아우. 다음 집이 요즘에 잘 먹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 주세요. 많이 봤죠? 성경! 성경! 어? 한.. 뭐 무서운데 뭐가? 3, 뭔데? 2, 1, 실패! 헤어질 결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성경 씨가 지금 헤어질 이게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아, 좀 배려를. 저 일부러 알면서 안 맞췄거든요. 또 우리 멤버들은 헤어질 뭐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러니까. 주는데 한해 정말 나쁩니까? 노매너 논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앉아서 천천히 즐겨주시고요. 다음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Open the door. Open the door? 미용실 왜 깨졌어? 미용실에 누가 싸웠어? 미용실? 아 알 것 같은데. 신! 신. 동백꽃? 어? 어? 신. 성경! 성경. 너의 결혼식. 어? 뭐라고요? 너의 결혼식. 왜요? 그 승인의 집 거기에요. 드레스 이쁘다.
신분 안 예쁘면? 축하합니다! 너의 결혼식! 아, 축하해! 너의 결혼식! 아! 와! 어디야 이제? 당신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 어서오십시오. 너의 결혼식. 네, 아, 영광 씨. 오, 어떻게...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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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매력적이죠. 담백해요. 담백해. 너무 좋아요. 예, 담백합니다. 지금 새로운 판입니다. 예. 익숙했던 분들이 다 앉았어요. 뭔 일이야 이게. 다음 집을 공개합니다. Open the door. 어디에? 마음을 전하는 진! 진! 낭만 닥터 아. 김사부. 맞아. 성이 뭐라고요? 김사부. 정확합니까? 네. 실패. 어? 이사부인가? 넉살! 넉살. 낭만 닥터 왕사부. 왕만 닥터요. 실패. 기! 낭만 닥터 김사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김사부 선생님! 낭만 닥터 김사부. 실패! 넉살! 넉살! 이게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 실패! 신! 신! 아, 아닌가? 낭만 닥터 거기 병원 김사부 1층. 1층. 2. 정답입니다! 맞춰냅니다. 성경 씨가 나왔던 낭만 닥터 김사부 2입니다. 오랜만에. 아, 이게 무슨 지금 일이야 키가 이게. 서 있으면 판이 바뀌어요. 판이 바뀌어. 키가 지금 못 먹은 게 간식 게임에서 두 역사적으로 두 번 있어. 두 번인데 오늘 만에 못 먹으면 세 번이 됩니다. 5년 아. 동안. 오늘 구력을 막 보여주지. 아 맛있는. 어 이거 어. 먹어야 돼. 이분이 매력적이야.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슬러시계의 에르메땡. 아 슬러시계의 에르메땡. 또 에르메땡. 참 좋아하셔. 다음 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유명한 집이라고? 보여주세요. 키 어디서 맞죠? 키 우보의 세계. 정답입니다. 어? 왜 나 뭐야? 우보의 세계 어떤 노래? 다시 만난 세계? 신곡입니다. 내 노래. 키의 신곡이에요. 잘한다. 와 따로 저희가 몰래 노래를 아직 발매 전이고. 멋있어. 자 어떤 노래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킬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세요. 킬러라는 노래입니다. 들을게요. 아, 우리는 다 축하해주고 있는데 한 명만 표정이 굳은 분이 있어요. 김동현. 왜 그 춤에 있어서 뭐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왜 키춤을 보고 즐기질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완전 저랑 다른 스타일이니까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장르가? 아니 이 음악에 한번 살짝 춤 한번. 저는 사실 배우면 사실 더 나오세요. 할 나오세요. 수 아니 나오세요. 오케이. 아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 스타일, 본인 필. 방금 본 본능대로 해. 본인, 본인 필. 준비. 배우면 잘해요. 멋있어요. 고개 숙이고 멋있어. 고개 제발 들지 마. 자, 레디. 안무 좀 보자. 액션. 알려줘. 볼리바. 하. 잘한다! 아 이거 했다! 아 오랜만이네. 저기야! 어 뭐야!
야, 이거 좋아. 아니, 나름 볼 건 다 봤네. 볼 건 다 봤네. 잘해.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러워? 그 와중에 볼 건 다 봤어. 볼 건 다 봤어. 와. 근데 배우면 잘할 수 있어. 잘해, 잘해. 다리춤은 뭐야? 마지막 다리춤 봤지? 다리춤은 내 거 아니야. 다리춤 이거 기술이 뭐라고 들었네, 이거. 그거는 본인 거, 본인 거 적어놓은 거예요. 잘 녹였네. 모르겠어, 그냥 해본 건데. 필대로, 필대로. 머리스타일이. 잘해. 타고났어. 제춤 어땠어요? 어, 배울 생각 있으신지? 아, 저는 지금 당장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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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이거 한번 이거 연습 한번 하세요. 구독 취소, 구독 취소, 구독 취소. 연습 한번 하세요. 구독 취소 나온다. 김도현 구독 취소. 질려 버리셨어. 질려 버렸다. 아. 그럼 어떠셨어요? 하면 보통 두 손을 들게 엄지를 하잖아요. 엄지를 안 했어요. 맞아 맞아. 진짜로. 네 정확히 봤어. 이걸 안 올렸어. 이렇게 했어. 모르겠어.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벌써? 지금 반쯤 녹았어. 아, 이제 먹어야 됩니다. 빨리 합시다. 다음 집을 아. 공격. 뭐야? 여기 어디야? 어, 키 쓰러져요. 사무실 그래? 아니야? 자, 사건이. 저 제가 사실 이실 짓고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소소하게 영광이 형이랑 드라마를 찍었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관계가 있구나. 워낙 낯도 많이 가리시고 이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분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지금 구마동 사거리예요. 2004년 3일 슈퍼 살인 사건의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저 사람. 영광은 건데. 전 모르는 당신이죠. 지금 우리 출연자 중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분위기가. 세윤! 세윤! 뺑반! 실패! 오, 안 해? 알지. 출연진을 공개합니다. 출연진? 출연진. 김영권. 어? 김영권 씨? 키. 아, 그거네. 아! 16년도 거죠, 그래, 16년도 거. 2016년도 거. 17년도. 땡땡꾼. 됐어. 넉살! 넉살! 사기꾼! 실패! 사람꾼! 실패! 나무꾼! 실패! 제주꾼! 실패! 마귀꾼! 나와야지. 나왔다! 나 나왔어! 오케이. 도레미 다음 거 나오는 거지. 파수꾼. 어? 됐나? 실패. 어? 이름을 얘기 안 했어. 넉살. 넉살. 파수꾼. 정답입니다. 야, 너 최고야. 너 최고야. 야, 너 최고야. 야, 그래? 조범식. 이름을 얘기 안 해.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최고야. 여러분이 최고예요. 그래, 네가 최고다 그래. 함께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아이고. 어, 치즈 발라주네. 오, 초코. 와, 이거 대박. 난 초콜릿. 같이 발라주네. 나도 초콜릿. 아, 잘한다, 왜요? 이거 반 나눠먹으면 딱이다, 이거. 와, 이런 건 제일 좋아해. 아, 버터를 넣는 거. 아, 이걸 넣었어. 오, 오. 아. 신기해. 아, 이런 건 제일 좋아해. 안 되는 거 보면. 러브 브라이즈.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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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너무 잘 좋아하네. 하수하수. 오. 아이고. 아주 크네. 아, 패시 처리 같은 거네. 치즈도 맛있을 것 같아. 어? 치즈보다 아이돌 같아. 나이스. 오, 아이돌 같아. 좀 더. 어, 표정 안. 안. 아오. 아, 제 카메라 여기였어요? 네, 예. 여태까지 다른 데 보고 했는데. 4년 동안 여기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4년 동안 여기. 죄송합니다. 팬들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사이즈가 이만해요. 오. 이만해요. 와. 자, 그리고 치즈 떴고 초코 뜹니다. 초코 뜨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 간식 게임은 배우분들이 오시면 이 게임이 자주 나옵니다. 집을 봐. 오늘의 게임, 집을 보면 작품명을 알 수 있다. 맞춰봐, 홈즈! 장면에 집이 나와.
그걸 맞춰야 돼. 드라마나 어떻게 맞추나? 그러니까 세트 보고 맞춰야 돼. 자, 잠시 후에 LED 화면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까지 작품 속의 배경이 되는 집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고 작품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집을 보여 주세요. 약간 단층 같, 2층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색감이 모르겠는데. 색감이 뽀얘입니다. 뽀얘요. 뽀? 뽀? 뽀색 처리가 좀 된 것 같고. 키. 늑대소년. 늑대소년. 정답! 오! 정답! 오! 어떻게 알았지? 느낌이었던 거. 대충 저런 데서 박보영 씨가 걸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엄마 간다! 빨리 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진짜로? 자, 늑대처럼 나올 수 있나요? 미끄러져서 나올 수 있어요, 늑대처럼? 잘하는 사람 있다니까. 자, 늑대처럼. 자, 늑대처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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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미끄러져? 마이크! 잘한다, 잘해. 야, 초코, 바로 초코? 네. 바로 초코. 사이즈 괜찮죠? 네. 자, 찍게요. 네. 크다. 자, 동현 씨, 동현 씨 뭐로요? 예? 네? 저 어떤 치즈요. 치즈. 이 형이 나, 자기는 치즈래. 나도 치즈래. 그럼 반반 나눠 먹자, 이래. 무슨 소리야, 이게. 난 치즈가 더 좋아. 난 치즈. 나도. 반반, 반반. 무슨 치즈인데 어떻게 반반 나요? 예? 네? 아니. 아, 스트레스 받아, 너무. 공유하자고, 그냥. 공유해서 먹자고. 아, 같이 바꿔 먹자는 거야? 재밌게. 치즈를 받고, 치즈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후라이드 반, 후라이드 반 주세요. 이거 짬짬면. 짬짬면. 보여! 주세요! 자, 방이 지금 떴습니다. 방이 떴습니다. 방이 떴습니다. 지금 쇼파가 보이고요. 커튼 이거 보면 모릅니다. 커튼. 여러분, 앞에 지금 탁자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탁자일까를 좀 조심스럽게. 탁자에서 뭐 하나요, 여러분? 뭐, 밥. 밥 먹. 밥 먹고. 밥도 먹고. 신문. 아버지들이. 신문도 보고. 공부. 글쓰기. 뭐라고요? 공부? 공부? 저기다. 나래. 나래 빨랐어요. 공부의 신. 출발. 아야, 동현. 동현. 대박이다. 저. 쓰리, 투, 동갑내기 과외하기. 정답! 우와!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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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우와! 백그로 골리앗! 우와! 오케이! 2등, 2등! 우와, 대박! 치즈에 치즈? 잘라드릴 수 있어요. 치즈에 치즈? 치즈 반반, 오케이, 치즈. 치즈? 네, 치즈. 와, 오늘 사고다. 여기서부터 전쟁이야, 여기서부터. 동현이 오빠 도전. 와, 대박. 우와, 치즈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어. 아니야, 난 탱고랑. 무슨 맛이 오빠? 맛있다 그래. 너무 오래 기다려. 펀치 그거. 펀치 게임. 펀치 느낌. 자극한 치즈. 치즈 향 엄청나. 초코보다 치즈인데. 자, 지금부터는 누가 못 먹을지 몰라요. 누가 못 먹을지 몰라. 몰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다음 집. 주세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사극 같아. 안 걸렸습니다. 하네. 사극 아닌 것 같아. 나 저거 생각 안 나. 나 저거 아는데. 교복 입고 있어. 교복 입고 있어. 얘기해봐. 집을 보세요. 넉살. 윤남매. 아니. 실패. 그런 거야. 나래. 나래. 그거 알려줘. TV 소설 찔레꽃 핀놀업. 뭐라고? 찔레꽃 핀놀업. 실패. 우이. 신데렐라. 맞아! 아니야. 약간 비슷한. 맞아? 갑자기? 실패! 아니야. 지금 얘기한 건 다 정답에 들어갑니다. 어? 어? 지금 어떻게 봐요? 니네 모르나? 발레가 계속 하고 싶긴 해? 내 앞에서 울지 마. 짜증나. 신데렐라 뒤에 조금 더! 가족 중에 한 명! 내 딸! 내 딸! 내 딸이 왜 나와요? 내 딸 신데렐라! 아니야! 태연! 신데렐라와 언니들! 뭐라고요? 천천히! 자! 신데렐라와 언니! 와! 신데렐라!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뺏기면 가는 거예요. 우이 씨 알았어요. 우이 씨 알았어요. 자, 신데렐라의 언니들! 실패! 우이! 신데렐라 언니! 정답! 뭐라고? 신데렐라 언니? 맞아! 신데렐라 언니야! 신데렐라 언니에 나오는 집입니다. 이야! 역시 옴태견 천정명! 성우 씨! 드디어 원하는 거 가져가시죠? 초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입니다.
다음 집 오픈! 오픈! 넉살! 넉살! 아. 심슨! 아, 실패! 하네. 심슨! 하네. 심슨 가족! 실패! 표! 심슨 내 가족들! 정답! 아. 아. 정말? 아니 영어 제목은 안 돼! 이거 미국 거야! 야 몰라! 저세요! 근린상가 같습니다. 아, 예. 이거 예능 아니야? 아 예능도 포함돼요? 포함되죠? 나래! 나래! 어쩌다 사장님? 90%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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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어쩌다 사장! 정답! 아~ 내가 됐습니다. TVN만 본다고? 뭐라고요? 내가 TVN만 본다고? 다음 문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세요! 확장형 거실 같은데요? 아, 예, 예. KBS다, KBS. 아, 자, K본부는 다 이제. 나래! 나래! 아버지는 이상해. 90% 정답. 어? 어? 넉살! 넉살! 아버지가 이상하다니. 아버지가 이상하다니. 태윤! 아버지 도 이상해. 실패! 여기서는 힌트를 들을 수가 없어. 왜냐면 90%를 해서 한 글자 차이라는 얘기예요. 피오! 피오 발랐어요. 아버지는 이상해, 요. 아니, 한 글자. 실패! 넉살! 넉살! 아버지는 요상해. 실패! 강한해! 아버지가 이상해? 천장! 천장! 에이! 이 주워 먹는 맛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구나. 약간 이렇게 다 주워 먹는군요.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근데 그게 맛있어. 아니, 괜찮습니다. 하늘 씨가. 그러니까 이재민이네. 감사합니다. 다 얘 줄어보려고 그랬지. 이제 배려는 끝났어. 오케이. 딱 좋다, 딱 좋아. 근데 지금 남은 멤버분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오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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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오! 피오! 동백씨! 동백씨! 아유, 동백씨! 동백씨! 예, 아들, 오. 집이 요동내어가지고. 어, 왜 이렇게 이쁜 건데요? 그냥. 아. 피오! 피오! 동백꽃 필무려, 마냐? 어, 아니야. 태연, 아니야까지. 넉살, 넉살! 넉살! 동백꽃 필무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동백이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강훈이. 에이, 복중 이름. 아, 잠깐만. 동백이 아, 아들 이름은 한해. 뭘까요? 한해. 나, 필구. 필구지, 아, 필구. 피오 정답. 잘했어. 앞에 강한일 씨가 자주 왔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어, 맞아요. 잠깐만 이제 천호희님만 남았네요. 아, 어, 나오는 문제가. 아, 문제가.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문제 보여주세요. 자, 오, 야, 굉장합니다. 드라마. 부자, 어, 넉살. 넉살. 상속자들. 아, 많이 본 것 같은데. 실패. 넉살. 넉살. 꽃보다 남자. 어, 드라마 많이 보셨네. 좋아하죠. 실패. 어, 진짜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저 안에서 회장님, 사모님. 여자분? 어? 공주님? 공주님? 나래. 나래. 소문나 칠공주? 실패. 에이, 공주. 힌트. 강하늘 씨가 여행 가서. 이걸 직접 본 적이 있지요. 어? 어? 네? 어? 아! 제가요? 진짜? 추운 나라로 가셨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나래. 나래. 겨울왕국. 실패! 아니, 아니 저렇게까지 힌트였는데 몰라! 그러니까. 뭐? 엎드리세요. 오로라 공주? 정답입니다. 아, 오로라 맞죠? 오로라. 하나, 둘, 셋. 오로라! 저 오로라야. 진짜 아깝다 이렇게 막 싹싹싹 정답입니다. 오로라 공주. 아 이거야? 엄마는 외계인 나가야지. 하나씩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멤버는 3명 보여주세요. 어? 나래! 나래! 아 내가 진짜 빨랐잖아. 아 내가 진짜 빨랐잖아. 타임! 아 내가 진짜 빨랐어. 타임! 나 제일 빨랐어. 자 믿어 받으러 갈게요. 진짜 빨랐어. 너무 지금 아니야. 아니 목소리 톤과 손 올리는 거 이게 거의 일치했는데 소리 자체는 나래 씨가 좀 오케이. 컸어요. 그래. 컸어요. 에이. 맞죠? 나래 비디오 판독 좀 다리 형. 다른 형 좀. 아니 왜 맨날 나한테만 그 양보하라고 그러냐? 나는 양보만 해야 되냐? 나도 먹고 싶어. 오케이.
나들 왜 양보만 하냐고. 회사에 불려가도 다시 해요. 맞지. 다시. 아, 근데 이번 누나가 가. 어 아니야. 가. 가. 딸이. 가. 가. 딸이. 나래 빨랐어. 야. 근데 이 두 사람 한다 그랬는데. 형도 최고리다. 나도 못 보는데. 딸이. 나래나 줘. 나래나 줘. 나래. 나래. 나래나 줘. 이게 나래나 줘. 곡성. 천하민아. 아 이게 너무 쉽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나도 안다. 거의 스피드 퀴즈였어요. 스피드 아, 퀴즈. 자신 있어. 나래 씨가 하나 남은 초코를 가져갑니다.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진짜. 난이도 높여요. 난이도 최상. 갑니다. 최상으로 갑니다. 주세요. 아, 너무 허행한데? 뭐야 이거? 시스템인데? 자, 일단은 넉살! 다지다지 미다지 문이고 1박 2일! 1박 2일! 실패! 넉살! 신서유기! 실패! 캐비넷이 뭐야 저거? 그렇지. 캐비넷이 있네. 캐비넷이야? 아니 근데 왜 캐비넷이 뭐야 저거? 자, 캐비넷이 보인다! 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예능일 것 같은데? 세윤! 세윤! 윤식당! 실패! 세윤! 강식당 슬퍼. 세윤 슬퍼. 아 여기 식당만 해. 캐비넷 캐비넷 캐비넷. 최상이다, 최상. 와, 진짜. 와. 아니, 장르만 좀 알려줍시다. 장르? 자, 예능이고요. 연애 편지. 아! 아. 천생연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약간 저기 산속 아니에요? 어디예요? 세연! 세연! 산장 밑에! 아. 실패! 오. 50% 정답. 그렇지. 산장. 뒤에 더 붙잖아, 뒤에. 뒤에 형, 부재가 있어. 자, 플레임. 넉살! 넉살! 산장 미팅 외로운 사람들. 외롭지. 외로워. 실패. 외로우니까 나가. 외로워. 외로운다는 거야. 자, 이 세트장에도 있습니다. 어? 이 세트장에 있어요. 어디 있어? 세윤, 아. 세윤. 산장 미팅 선남 선녀 이야기. 실패. 아이고. 이 세트장에 있어요. 아 있지. 있어요. 아 글씨로 있다고 아예 그냥. 탱구 쪽에 있습니다. 육화원으로 오세요. 탱구꽃 화원 쪽에 있습니다. 어? 다 드렸어요. 아, 더 이상은 안 돼요. 해야 돼. 세윤, 세윤. 산장 미팅 장미바라기. 장미바라기. 아, 아, 넉살, 넉살. 85% 정답. 넉살.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 정답. 넉살.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입니다. 재밌게 봤나 봐요. 자, 음료 불러드릴까요? 드디어 치즈, 나머지 하나를. 우유로 주십시오. 우유로. 아, 넉살한테 처음 지는 것 같은데. 아, 넉살한테 많이 줬어요. 예. 오, 이거 몇 개 먹어야 되는데. 와, 와, 진짜 다르겠다. 아, 초코까지. 와, 이거 최고다. 몇 번이야, 이거. 와, 맛있겠다. 와, 이거 뭘 얻네요. 예. 아하. 오, 크다, 대박! 오, 달겠다, 달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귀여워. 오. 아빠 같은. 이건 진짜, 와. 와. 이게 유명한 아. 안에 초코가 또 들었구나. 아 이게 유명한 거. 오. 아이고. 아 이거 유명한 거. 뭐야 이거? 아니야. 매주 먹어?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의 간식 게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운 거. 오늘의 간식 게임. 집을 보면. 오케이 좋아 이거. 집을. 어떤 작품인지 아~ 보이는 게임. 그래 이게 낫다. 드라마? 맞춰봐 홈즈입니다. 아 이거 좋아. 맞춰봐 홈즈. 자 잠시 후에 LED에 집이 나옵니다. LED 화면에 집이 나와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제목을 맞춰주시면 바로 먹어요. 첫 번째 집을 보여주세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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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빨랐어요. 키 빨랐어요. 키! 3! 이걸 어떻게 알아? 2! 건축학 개론. 정답입니다.
바로 맞춥니다. 선축합. 집이잖아. 맞아.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니? 뭐 먹을 거예요? 아니 이거 먹는다 그랬어 아까. 마음은 오리지널인데. 아 오리지널. 거기서 보니까 다르구나. 딱 봤을 때도 약간 단가가 여기 좀 더 높아요. 그런 느낌. 이건 와 초코 내가 화려해. 네. 일단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우유. 우유지요 우유. 그럼 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망 있네. 기본 먹어 기본 초코는 내가 먹어. 요거를 헤이즐넛 초코. 네 헤이즐넛 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다. 향기 예술. 갈라 갈라. 향이 나네. 갈라 갈라. 만큼 빼레레. 빼레레 라시의 그 초콜릿 그 향 나. 대박 대박. 도겸이 형이 반반 하자는데? 오리지널로? 아 도겸이 형 반반 할래. 오케이. 그 잠깐만 그럼 난 열 문제나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노력할게. 아니 먹는다 하더라도 열 문제는 더 기다려야 된다. 금방 맞출 겁니다. 이게 너무 간절함이 있으면 또 달라요. 야, 진짜 꺾었네. 많이 들긴 했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무조건 먹어야 하나. 아, 못 바꿔요? 아, 이. 오. 오. 너무 맛있어. 초코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초코는 지금 4개 남았어요. 초코 4개. 다음 집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집! 짭짤한 느낌. 오픈! 깔끔하게. 자, 통창으로 해가 야, 아주 잘 모르겠다. 듭니다. 다들 되게 잘 산다. 전망도 너무 좋고요. 친구 5m 이상 나 아, 친구가 5m 이상. 지윤! 잘, 네, 잘 살아. 지윤! 세윤! 미술관역 동물원. 실패! 지효! 신! 빨랐습니다. 스카이캐슬? 실패! 지효! 피어! 풀하우스? 풀하우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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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보다. 진짜? 진짜?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김성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먼저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극찬을 하게 된다. 정확히. 불. 불. 하우스. 실패. 어? 어, 한번 해보세요. 펜트하우스. 도현. 이름 얘기 안 하셨습니다. 도현. 불. 풀 하우스. 풀. 풀하우스. 풀.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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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하우스. 실패. 나래. 나래. 상속자들. 왔구나. 실패. 진짜 부자들라고 안 왔습니다. 왜 호흡을 느끼줘요? 뭐가 실패. 왔어? 자, 드라마에 두 번이나 나왔던 집입니다. 다른 드라마에? 예, 전주인이 누군가? 현빈 씨입니다. 전주인. 아, 정태, 김성호! 김성호! 시크릿 가든! 전주인! 자, 그분이 전주인이라고요. 예, 현빈 씨. 전작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예. 눈부시지 않나? 나한테 전화는 뭐라? 그렇다면 이 작품, 이 집의 현 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준 씨입니다. 피오! 피오! 3, 2 김미서가 뭐인데? 타이! 김미서가 뭐인데? 타이! 실패! 타이 빨랐어요. 그... 3, 아니, 아니. 2 김미서가 왜 그럴까? 정답! 예? 김미서가 왜 그렇게 정답입니다. 와. 야, 와. 쿠키스만 먹길래. 우유로. 드라마를 생각보다. 나 지금 반 노나 먹어야지 했는데 다 먹고 초코. 이덜 씨가 자꾸 저 다 먹었어. 잘한 척해요. 냄새 맡다 그러고. 너 야구생이구나. 너 야구생이구나. 야구생. 자, 얌생이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공개합니다. 다음 문제. 다 하는 문제. 오케이. 아, 이거는 무조건. 자, 집을. 아이고, 한번 나와. 한번 나와. 신! 아니, 아니, 신! 아니, 아니, 신! 와, 헤이! 어이, 깜짝이야. 아, 얌생이! 포기합니다! 두만하면 실격인데? 집이야? 집이라고. 넉살! 넉살, 됐다. 됐다. 왜 몰라. 3. 스위트홈! 정답! 정답입니다, 스위트홈! 요즘 뭐 화제가 되는 드라마죠, 스위트 홈. 자, 지금 오리지널 다섯 개 남았고요. 초코 두 개 남았어요. 초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다음 집을 여러분께 오픈합니다. 내가 바로 간다. 누구의 집일까요? 어떤 와. 드라마의 집일까요? 오케이. 오픈! 이걸 어떻게 맞... 아, 진짜 모르겠다. 우리 집 아니야? 뭐야, 이거? 자, 김성호. 김성호.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누구 편이지? 누구의 집입니까? 어, 가능성 있다. 나 혼자 산다, 누구의 집이에요? 틀렸는데 왜 물어봐요? 틀렸는데. 올리지 말래요. 틀렸는데 왜 물어봐요? 실패! 자, 바로 갑니다. 집주인이 어?
여기 있어? 이다희 씨입니다. 어? 어? 예? 자, 이다희 씨도 몰라요. 아, 저 또라이 새끼 저 대체 누구야? 자,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됩니다. 나래. W? 끝. 김성호! 김성호. W. 30% 정답. 실패. 피오! 피오 빨랐어. 피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 초자! 야, 약속을 지키는 남자. 아, 춤이 없어요. 오늘 노래가 없어서 아쉬워요. 야. 오리지널 먹어, 오리지널. 가져가네요, 가져가네요. 헤이, 초코. 초코. 초코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충격적으로 맛있어. 1등이다, 1등. 먹어본 것 중에 1등. 우유, 우유. 예. 초코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우와, 한배. 우와, 한배. 보여, 보여. 우와, 한배. 진짜 한배. 주세요. 자, 무슨 작품입니까?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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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지금 신동엽 씨 놀랐어요. 신동엽 씨 놀랐어요. 설마. 태연. 설마. 경이로운 소문. 아, 맞아. 경. 맞아. 경. 의입니까? 입니까? 경이로운 소문. 그럴 리가 없는데. 점점점. 정답! 야, 드디어 생고가. 진짜 진짜 기분 좋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와. 지금 수염 같은 건 싹 잊었어 지금. 잠깐. 수염은 싹 잊었어. 진짜 기분 좋다. 아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너무 부럽다. 아는 드라마가 나왔어. 여러분, 초코 솔다. 이렇게 난 처음부터 오리지널 먹고 싶었어. 나 네. 저도 약간 그러시. 오리지널 먹고 먹어야지. 이어서 최신 영화가 아, 영화 오케이. 영화가 준비가 됐어. 영화 좀 났다. 영화. 영화입니다. 집 풀스. 자. 나래. 나래. 왔다. 나래. 아 저 살아 있다. 맞는 것 같아. 실패. 살아 있네. 실패. 아, 에이. 유아인이 살아있네? 아니야. 실패. 뭐지? 아, 또 맞는데? 앞에 뭐가 세연. 어, 세연. 뭐? 나는 살아있네. 아, 아, 난 실패. 김성호. 김성호. 됐다. 김성호. 됐어요. 나는 살아있다. 아, 예. 실패. 실패. 네? 실패. 뭐야? 실패하고? 아니야? 나 이거 영화 봤는데? 실패! 어, 아니야, 봤어. 내가 알기로는 한국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에. 뭐라고? 나래. 한국말? 나래. 아임 살아있죠? 그게 뭐야? 아니, 왜 이래? I am. 실패! 하네! 아, 하네. 문법을 아무도 모르... 아이 살아있다. 아이? 어, 나는 살아있네. 진짜 문법 모르네. 자, 실패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려운 단어예요? 문법을 모르네. 샵! 아, 어? 어? 나는 살아있다. 어? 인스타그램 같은 검색할 때 앞에 하는 네네. 그거 말하는 네. 쭉 플레임으로 시작! 샵! 살아있다! 정답! 샵! 살아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성호 씨가 드디어 먹게 됩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서 세 명이 기다리고 있고 나래 씨가 아직 앉지를 못했어요. 보여주세요! 자, 어? 엄마가 왜 이래? 어떠신데요? 엄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패! 전래 동화 속 다리 이름이 나옵니다. 오작교의 아들. 실패! 나래! 나래! 오작교의 형제. 실패! 두 분 다 99% 정답. 오작교 형제들. 정답! 다음 진. 오픈합니다! 어? 저거? 어? 난 내가 알고 있는 데인 것 같아. 어머니! 아, 어떻게 당장 다음 달까지 도장을 뺍니까? 사정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네? 멤버 중에 집주인이 있나 봐요. 나래! 아저씨? 실패! 아니, 어, 서로! 파이트! 서로 싸움! 어! 나래! 썸 마이 웨이? 정답! 썸 마이 웨이!
메인 순서가 찾아왔어요. 그러게. 바보 사전제.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렸던 오래 기다리시는 메인 순서. 네가 바보 사전제. 네가? 잘한 척 좀 하지 마요. 손으로 먹어. 다음 10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뭐야? 달려라 하니. 뭐라고요? 달려라 하니. 오? 오! 태윤! 맞는 거 같아. 대박. 30% 정답. 어? 30%는 뭐야? 영심이가 아니네 그러면? 아 영심이었는데? 30% 정답. 달려라 영심이는 아니잖아. 아! 자, 오케이! 정답. 천방지축 한이! 정답! 예. 아, 예. 천방지축 한이! 그래, 밀크로다. 밀크로. 아, 진짜 먹고 싶은데. 그래, 마지막까지 오냐? 그냥 다음 주부터는 우리 먹고 둘만 하자 그냥. 그게 낫지, 그게 나. 그래도 분량은 나올 것 같은데. 자 과연 누가 못 먹을지. 못 먹는다. 난이도 최하. 최하? 완전 쉬워. 아 어려운 거 하지. 오케이. 문제 보여. 알까 봐. 주세요. 어. 어? 이게 뭐야? 동현. 동현. 라스베가스. 실패. 아, 라스베가스 이거. 라스베가스 호텔인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마, 아무도 가르쳐주지 마. 자, 건물이 떴어요, 건물이 떴습니다. 이야, 뭐 그 라스베가스에 나올 법한. 유프시야 할게. 하네. 라라랜드. 라라랜드. 실패. 라라랜드. 자, 지금 라스베가스 라라랜드까지 지금 미국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동현. 동현. 올인. 올인. 아,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네. 계속 그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실패. 실패입니다. 진짜 쉬운 건데 저거 지금 난리인데? 난리죠, 난리입니다. 엄청 핫해. 두 분도 이거. 봤었을 거예요. 핫한 게 뭐야? 하네? 하네. 스카이캐슬? 아니, 스카이캐슬. 오. 실패. 뭐야? 글자 수는 같습니다. 동현, 펜트하우스. 아,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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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야, 오, 귀엽게. 아이고, 이 양반. 오, 대박. 스카이캐슬.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핫하다고 스카이캐슬. 우리 입대하기 전에 유행했던 거잖아. 스카이캐슬 하니까 바로 펜트하우스 한 거야. 한열. 아우, 머리까지 넘겨주고. 우와. 뺀다고? 오, 다 떨어졌어. 오, 맛있어.